시즌 첫 메이저 대회 2024 호주 오픈 TBN 스포츠. 인도네시아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에르난도 아리 골키퍼, 엘칸 바고트, 조르디 아마트, 리즈킬리도, 야코브 사유리,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프라타마 아르한, 아스나위 망쿠알람, 이바르 제너, 저스틴 허브너, 라파엘 스트라이크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라크의 라인업입니다.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잘랄 하산 골키퍼고요. 후세인 하이다르, 수아드 나티크, 알리아드란, 메르카스 도스키, 이브라임 바에시, 지다니 크발, 아미르 푸아드, 알리 자심, 오사마 자바르, 무하나드 알리 선수입니다.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예.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이라크고요.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로 잘 빼줬고요. 지금 태클이 굉장히 늦게 또 뒤에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카드가 나오는군요. 알리 아드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 자신이 차는군요.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아, 날카로운 공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빠져나가는 선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응이 되지 않으면서 거의 뭐 프리헤더를 헌납하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방향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오사마 자바르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아르한 선수가 롱스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도 굉장히 길게 던져줍니다. 자, 펀치까지 끌어냈고요. 그대로! 크로스바! 이게 골키퍼가 밸런스를 잃고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골문 쪽으로 툭 한번 밀어나 봤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직격을 했네요. 아, 마지막에 뚝 떨어지면서 들어갈 뻔했는데요. 네. 하산 골키퍼도 전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웠던 선제골 찬스였습니다. 자, 알리자심 짧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지는데요! 커도냅니다. 왕팀이 한 측면 공간 쪽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크로스 잘 올라가는데요. 에르난도 아리가 잡아냈습니다. 이라크의 측면 자원들 또는 공격수들이 인도네시아의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 대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승부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죠. 바고트 선수를 아주 쉽게 따돌리고 저렇게 크로스까지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따내려고 했더만 페르디난 선수였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땅볼 패스 태클로 일단 한타이거 끌어주지 않았어요. 열렸어요. 완벽한 찬스입니다. 이라크입니다. 모하나드 알리. 오늘 경기를 쾌조의 컨디션으로 시작했던 알리 선수인데요. 예.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따돌리고 활짝 열린 골문으로 안정적인 마무리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좋아요. 패스 좋았어요. 좋아요. 잘 뚫어냈습니다. 안쪽 공격이네요. 골! 마르셀리노 페르디나. 와, 멋진 팀골입니다. 점골을 만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1대1입니다. 특유의 빌드업 플레이로 우측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었고요. 예.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페르디란의 멋진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이라크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신들의 플레이를 선보여주면서 골까지 기록했고 동점골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분위기로 이라크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던 부담감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왔고요. 그렇죠. 여기서 가랑이를 오므려 봤지만 이미 늦었죠. 사유리 선수가 엄청난 걸 해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가랑이를 통과하면서 이 볼은 무아지경 빈 골대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인도네시아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시안컵은 정말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서 5대1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동점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접골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아리 맞고 굴절된 공을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완전히 마지막 순간인데요. 네, 자바르 선수가 이렇게 또 한 번 경기를 앞서 나가는 멋진 골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2대1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여기에서의 옵사이드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여기서 닿았으면? 닿았다면 옵사이드가 그렇죠. 되는데. 네네. 아,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D조 1차전 전반전 2-1로 이라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일단은 전술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차례는 또 홈백으로의 변동이 있을지 저도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꾸어서 왼쪽이 인도네시아고요. 오른쪽이 이라크입니다. 이렇게 흐르면서 또 한 번 좋은 찬스를 이어가는 이라크입니다. 이번에도 알리 중앙으로 투입해줬고요. 푸아드 왼발 슈팅! 골! 아미르 푸아드의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3-1로 앞서가는 이라크입니다. 이번 골은 결정적이에요. 예. 네, 인도네시아의 전력을 생각을 했을 때 두 골 차이로 달아나면서 선수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딱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이 볼이 한 번에 통과를 했고 또 하필이면 여기서 수비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뒤쪽으로 저 선수를 끝까지 잡아주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3-3 상황이 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빨리 간격을 어떻게든 줄여주면서 슈팅을 각도를 줄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라크의 멋진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패스가 들어갈 때 지금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이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태용 감독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편인데 목이 탈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렇죠. 네. 물을 들이켜 봅니다. 옵사이드로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 측면에서 하이더르가 뚫고 올라갑니다. 크로스까지. 알리 자신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리 자신. 네, 이라크 선수들이 이 인도네시아 수비벽 사이를 정말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 반칙 아니었습니다. 알리 자신 패스 굴절됐고요. 많은 선수들이 뒤엉키고 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가 볼을 따냈습니다. 리도의 패스 중앙 쪽으로 연결됐고요. 슈팅 하지 못합니다. 터치 이후의 피지컬 싸움에서 조금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네, 네, 페르디난 선수. 약간 온사이드고요.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조르디 아마트, 제너, 슐레마니에 받았습니다. 크로스 올려주고요. 헤더! 지금 얼리 크로스 딱 떨어지는 타이밍에 좋았는데요. 예. 스트라이크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알리아드라 왼발로 올려줍니다. 네. 자, 뒤쪽에 찬스 있어야지. 1등에 제대로 한번 얹어봤는데 예. 아슬아슬하게 푸아드 선수의 멋진 슈팅이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비수가 여전히 대체가 되지 않으면서 박스 안에서 상대에게 안 내줘도 되는 2차, 3차 찬스를 내주는 거는 좀 변함이 없고요. 그렇죠. 야, 이거 뚝 떨어지면서 저는 원더골이 나오나 싶었는데 예. 야, 이게 살짝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세 명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드리블할 필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뒤로 빼주면 되죠. 빼주고 받으면 오히려 더 넓은 공간과 그 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측면적으로 하이다르 중앙으로 높게 띄워줬습니다. 골! 골! 아이벤 후세인! 3-1로 앞서나갑니다. 이라크! 네, 묵직한 파워가 느껴지는 엄청난 슈팅과 몸싸움이었습니다. 예. 뭔가 익살스러운 네. 셀러브레이션까지.
아, 한 방에 이렇게 뚫리는군요. 맞습니다. 네. 에어포스 클럽에서도 그러니까 이 후세인 선수의 소속팀에서도 저런 역할로 참 많이 이제 기여를 하는 선수거든요. 네.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에서 야 여기서 착지를 할 때 수비수와 공격수의 차이를 보십시오. 수비수는 밸런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회복을 못한 반면에 네. 이미 후세인 선수는 발리 슈팅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두 선수의 피지컬 차이, 단순히 무게 차이가 아니라 어떤 이 회복, 빠른 리커버리에 대한 밸런스 차이까지 나는 거예요. 네. 야. 아, 볼 뺏었어요. 예.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4대3 상황. 예. 열어줍니다. 유세프 아민, 날카롭게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는데요. 네, 본인이 욕심을 부리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었죠. 공격수들에게 나쁘지 않은 지금 숫자 비율이었는데 측면에서 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네. 여기서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D조 1차전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의 맞대결은 3대1 이라크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팀의 체급 차이가 꽤나 느껴지는 결과였습니다. 이라크가 세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인도네시아를 훌륭히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